우리 리언이, 가은이, 주한이 우리 감기가 조금 다 안 났대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온 친구들이 오늘 더 단합해서 하나 돼야 돼. 알았죠? 자, 우리 한별이 한솔이는 저 방에서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땅에 최고 좋은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우와, 내 안에 누가 오셨다고, 화평이? 와, 이제 화평이는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초등부로 올라가요. 와, 우리 주아도, 우리 하나님 서유리도, 그래서 있잖아, 벌써 달라요. 자, 우리 하나님이,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큰 기쁜 하나님이 소식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무슨 문제 해결했지? 자, 하나님이 원죄, 그 다음에 사단, 그 다음에 지옥. 오, 이 문제를 완전히 어디서 해결했을까요? 얘나 어디서 해결했을까요? 어? 화평이 어디서 해결했을까요? 와, 우리 주아 어디서 해결했을까요? 와, 하나님이 서유리, 하유리 어디서 해결했을까요? 와, 니언이, 가은이, 우리 주한이 말하는 거 다 들려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냈어요. 완전히 다 끝냈는데 오늘이 성탄절인데, 오늘 성탄절인데 누가 오신 날이야? 누가 오신 날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에 하나님이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태어났을까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어디에서? 하나님 베들레헴에 하나님 말이 태어나는 말구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기 예수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살려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전부 재앙이에요. 세상은 전부 재앙이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으면 재앙 속에 빠져나온다? 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재앙 속에 빠져나온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사단마귀 귀신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게 되어지면 안심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안심되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축복을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람이 언약 백성이고 전도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로 전도자가 지도자예요. 자, 따라합니다. 전도자는 지도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기쁜 소식인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 다 살아나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재앙과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의 재앙과 모든 우상숭배의 사단이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앙과 우상숭배 있으면 무슨 나라일까? 사단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내가 다 이루어줄게.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 안 감사해? 그런데 나를 살리려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엄마랑 아빠랑 결혼하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의 하나님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 소리 한 별이 무슨 절? 성탄절. 나를 살리려고 우리 한 별이하고 한 소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죄를 용서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무슨 나라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그런데 얘 집에서 예배 안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선포 안 하면 사단의 나라가 꺾여 안 꺾여요? 안 꺾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상 숭배는 재앙이 따라오는데, 이 우상 숭배는 있잖아요, 재앙이 따라오는데 최고의 재앙이 뭔지 아세요? 자,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는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문제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누구 아니면 안 끝나요, 화평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끝나요.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이 살아나야 내 육신도 살아나고 가문도 살아나고 후대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하나님이 나의 사는 나와 가정과 후대에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서아?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그래서 나는, 자 따라합니다, 날마다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나의, 우리 자녀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한테 날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랑 예배 드리고 할머니랑 예배 드리고 줌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성탄,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오셨대요? 오늘? 자, 따라합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이게 사복음서예요. 하나님 마태복음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시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시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왕권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사람을 회복시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날마다 크리스마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 드립니다.